미래 일자리를 위한 데이터 인재 양성 세션의 사회를 맡은 한림대학의 박준식 교수입니다. 아마 데이터 사이언스만큼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분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그 세션에 젊은 그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그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것 같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근래에 보기 드물게 굉장히 핫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참가해 봤었던 컨퍼런스나 모임들 중에서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데이터 인재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아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강하게 느끼고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중요한 메시지와 토론과 또 정보가 여기서 공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그 세션에는 모두 그네 분의 연사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원장으로 계신 차상균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연사로는 유다시티 차이나 매니징 디렉터로 계신 로버트 슝 박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연사로는 그 한국 오라클 전무로 계신 장성우 박사님이십니다. 네 번째 연사로는 베가스 부사장으로 계신 윤석용 박사님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대 빅데이터 연구원을 파운더시고요. 또 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계신 차상균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예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도 비슷한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 울산에서 강연을 했는데 제목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 제목은 Data Science as Foundation of Future. 이렇게 제가 이건 사실 한 열흘 전에 중국에서 제가 이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톡을 했더니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 뭐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해야 되느냐, 특히 개인 뭐 국가의 관점에서 개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를 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이 빅데이터를 모으고 또 AI 서비스를 제공을 좀 하고 또 AI 서비스에서 또 데이터가 계속 생성이 돼서 데이터가 모이고 또 AI에 의해서 이 자동적으로 이 서비스 모델이 업데이트 되는 이런 그이 선순환 구조, 버추어스 사이클이 형성되면 이런 버추어스 사이클을 형성하는 기업은 누구든지 그 인더스트리를 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점점 강해지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것이 또 국방에도 바로 또이 국방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이 지금 이쪽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두 개의 국가를 든다면 미국과 중국을 들수 있겠는데 양국이 다 아주 이그 정말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편 이 슬라이드 제일 오른편을 보면 기계가 또 제너레이션한 데이터가 앞으로 엄청 많아집니다. 이 IoT라고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IoT가 그냥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특히 요즘 영상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 영상 데이터를 그 디바이스에서 바로 AI를 써서 처리를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차에다 카메라를 하나 달았는데 지금은 블랙박스가 그냥 기록만 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카메라에 AI 칩이 들어있으면 앞에 가는 차가 몇 대가 있고 내가 이 시간에 이 지역을 지나갈 때 차가 몇 대가 있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처리를 해서 기록을 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센터 IoT 센서가 이제 AI 칩까지 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와 AI 이 서비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을 장악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이 산업과 모든 산업이 여기에 다 물려 있어요. 그래서 산업을 이끌게 되고 또 새로운 시대의 일자리를 선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겠다 뭐 그런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자리가 글로벌하게 생기는데 그 일자리에서 가장 그 이 가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를 누가 먼저 잡느냐 예 게임입니다. 제가 알리바바의 중국 상하이에서 오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상하이 알리바바 상하이 그 다음에 항저우 수저우 우리나라로 치면 항주 소주라는 아주 역사적인 도시 예, 한 보름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알리바바에서 한 이틀 동안을 내부에서 강연도 하고 토론도 함께 지냈는데 알리바바는 제가 13년 전에 처음으로 갔어요. 그때는 제가 나중에 제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만 그 SAP라는 글로벌 회사가 제 스타트업을 사서 그때 이 연구소를 세울 때 중국에 있는 연구소가 좀 도와주겠다고 해서 상해 후동 지역을 갔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항저우를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교통편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고속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알리바바의 고용은 한 7만 명 정도입니다. 거기 이 알리바바에 관련된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제외하고 알리바바만 한 7만 명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여기 저 사진에 보면 앉아있는 사람들 제 강연을 듣는 사람들 나이를 보면 제가 마치 학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젊은 거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사람은 알리바바 AI 스피치의 그 연구를 이끌고 있는 자이칭 니에라는 그런 박사인데요. 알리바바는 이것뿐만 이렇게 이제 항저우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항저우가 옛날에 정말 촌동네였어요. 근데 이제는 엄청나게 지금 확장하고 이게 하이테크 시티가 되는 거.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그 이 건물들까지 막 시에서 짓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됐고 역시 이런 걸 하려면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저장대학이라는 데도 상당히 좋은 학교인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프라이빗 유니버시티를 세우자. 리서치 오리엔티드. 그래서 웨스트레이크 서호대학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총장으로 칭화대 부총장을 지낸 그 젊은 생명과학자를 지금 임명을 했고요.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것도 우리가 전기차 회사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에너지 회사고 이 데이터를 계속 뒤에서 모으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쟁이 일반적인 자동차보다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제가 또 한 일은 SAP라는 회사 M&A 된 이후에 하나라는 그런 플랫폼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플랫폼도 end-to-end 디지털 이노베이션 그리고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그런 시작점이 됐고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뭐 아시다시피 계속 이 충돌하면서 뭐 앞으로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장점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아주 펀더멘털 리서치 그 다음에 탤런트의 에듀케이션이고 그 외에 이제 중국은 역시 스케일과 그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남은 데하고 다 같이 연합을 하고 이쪽 양쪽하고도 뭔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혁신의 가장 중요한 그 드라이버 다섯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앞에서 말한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되고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 테크놀로지 면에서 가장 앞서는 데는 미국이고요. 이 파운데이션 관점에서. 왜냐하면 펀더멘털 리서치가 워낙 깊기 때문에. 대신 중국은 있는 거 그냥 잘 빨리빨리 해가지고 비즈니스로 이끌어내는 가장 또 앞서 있는 그런 나라고요. 우리도 테크놀로지 면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대학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끌어내서 어떻게 이 비즈니스화 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학연 연구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뭔가 새로운 이 메커니즘, 바로 이 대학에서 연구로 산업으로 끌어내는 그런 그런 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탤런트, 여기 이제 이 세션의 주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탤런트를 어떻게 키우느냐. 정말 세계적으로 빅 쇼티지가 있습니다. 이 교수로 모시려고 해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 연봉이 뭐 한 50만 불 되는 사람을 서울대학교 연봉 7천만 원에 오라고 그러니까 이거 참 서로 양쪽이 다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 무슨 뭘 하려고 그러면 특히 뭐 스타트업을 한다든지 비즈니스를 만든다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돈은 엄청 많습니다. 이 캐피탈. 근데 얼마나 이 스마트한 캐피탈, 경험 있는 캐피탈을 우리가 받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 어떤 규모로 받느냐. 우리는 이제 정부 팔러시는 항상 야 뭘 지원해 달라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원을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모든 거 다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안 돼요. 중국, 미국의 스케일을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규제도 없어야 되는데요. 규제 잘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몇 년을 해봤는데. 근데 규제는 신경 쓰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규제가 없는 데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결국은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래서 탤런트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우리 과거의 산업혁명기를 보면 일자리 시장은 막 빨리 바뀌는데 산업혁명에 의해서, 근데 교육은 빨리 안 바뀌어요. 사람들 생각도 잘 안 바뀌고, 그래서 이 갭들이 커져가지고 그 산업혁명기를 살던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산업혁명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뭐 저희가 그런 일을 좀 서울대학에서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산업을 또 이끌어가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펀더멘탈한 연구가 많아요. 이 연구를 빨리 산업으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유인책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게 실리콘밸리, 뭐 미국 대학에도 상당히 많이 이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런 게, 제가 예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이 캠브리콘이라는 그런 AI 칩 회사,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시장, 그러니까 북밸류가 US 달러로 2.5 billion, 그러니까 2조, 우리가 한 뭐 얼마가 될까요? 한 2조 8천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상당히 많은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대학에서 바로 나온 겁니다. 이 창업자들 나이 보시면 30대 중반의 교수들이에요. 교수 형제입니다. 또 제가 그 뭐 독일 쪽하고도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 왼쪽에 있는 분은 독일 공학 할리먼의 공동 회장이신데 SAP의 CEO를 지내신 분이에요. 이분이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의 글로벌 레프레젠티브를 맡고 있습니다. 이쪽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 4차 산업 혁명 위원장 같은 분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사람을 새로 교육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교육을 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재교육을 해야 되는데 대학이 참 변화하기가 힘들다. 대학을 변화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수가 되면 한 30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갑자기 뭘 바꾸라고 하면 쉽지가 않죠.
나름대로 이제 또 그런 분들 존중해야 될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독일에 가서도 강연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 여기 이제 BMWi라는 건 BMW 회사가 아니고요. 독일의 이 경제 에너지부입니다. 에너지부가 인더스 4.0을 맡고 있는데 거기서 와서 과연 그 인력 양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우리가 앞서 서울이 서울대학이 앞서 있으니까 좀 공유를 해달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이 앞서게 된 건 2014년 초에 빅데이터 연구원을 만들어서 총장 직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카데믹 디시플린, 전공에 상관없이 뭐 자연과학을 하든 사회과학을 하든 의과대학을 병원에 있는 분이든 모두 모여가지고 이런 기본이 되는 빅데이터 AI를 이해하고 하나의 커먼 디시플린이 되는 거죠. 서로 같이 논의하면서 또 협동도 하자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이 개포동역에 도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우리 도시 문제, 스마트시티 문제를 연구하기도 하지만 시민들에게 이브닝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AI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 신청을 하십시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일주일 단위로 15시간씩 끊어가지고 강의를 저희들 제공하는데 거기 오시는 연령층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정말 그 은퇴를 앞두신 분부터 그다음에 젊은 대학생까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서 청년 구직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이 교육 관련된 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아카데미라는 것인데 저희가 정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심각하게 이해를 하게 됐고 또 이걸 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공에 상관없이 뭐 경제학 공부한 학생들, 이 경영학 공부한 학생들, 이 생물학 공부한 학생들 다 혹은 영문학 공부한 학생까지도 데리고 와서 우리가 교육을 했는데 상당히 참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개포동 이야기 지금 말씀드렸고 저희가 서울 다행히 이제 정부도 이거 오랫동안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정부도 이해를 해서 내년도 서울대학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교수 예산이 나왔습니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뭐 국회에서 당연히 지원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버클리 같은 데서도 이렇게 이제 프레시만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에 1,500명이 등록하는 그런 게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버클리 같은 데하고 협력을 하기로 돼 있고 하여튼 저희가 교육이 중요한데 데이터 사이언스는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교육이다. 그래서 대학 교육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상윤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제한된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구태여 사회자가 발표하신 내용을 썸머리하거나 요약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곧바로 제 두 번째 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슘. Okay, thank you very much. I'd like to first thank the organizers for inviting me to speak today. My name is Robert Sheng. I am the managing director for Udacity China. Now, not many people may know who Udacity is. Udacity today is the largest online platform to learn IT skills. Today, over 10 million students across the world are learning skills such as data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blockchain, and self-driving cars and robotics on our platform. These students are university students, like many of yourselves, people working in jobs, people who are unemployed, or people who are employed at big corporations. Now, today I'm going to be talking about data science and how data science can be used for good. Now, before I begin, I'd just like to really compliment the translators, the person that's talking into my ear here.
because they've made it possible for people to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to one place and converse and share about talent, share about changing the future and challenging the future through the development of talent at this forum. However, you know, despite the presence of translators that help us find a common language to communicate and converse with each other, the world is as divided as it ever could be. If we look at what's going on in the United States, we can see that the United States is fiercely divided within themselves. If we look at the UK, with Brexit going on, there's a huge division among the people there. Between China and the U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Middle East, there is division everywhere you look. Now, how does data play a role in tha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e, in order for us to bridge these divides, to bridge these differences, we need a new kind of translator, someone that can do more than just bridge languages, but help us find the truth amid all this fake news and all this propaganda and so on and so forth. But what is the truth? What is the truth? Everyone has different perspectives. Everyone has different opinions. And sometimes people confuse opinions with truth. Especially now that we have social media and technology, it enables everyone to turn into a platform where they espouse their own opinions and sway public opinion. But truths is based on facts, and facts is based on data, which is immutable and cannot change. At Udacity, we value strong opinions. It means you care. It means you have a point of view. But when you pair that strong opinion with data, that supersedes everything else, and it wins the argument. Data, facts, and science are the truth. Data is incredibly important to improve the world. An educated world is a better world. Through data and analyzing data and predicting outcomes, we can solve some major world problems in the world, such as climate change, poverty, disease, and hunger. But it's not that simple. Over the next 7 to 8 years, 6 to 5 years, we're going to see an explosion in number of devices that is feeding data into our servers, feeding data into our phones, feeding data into our computers. Devices such as self-driving cars, such as the Amazon speaker that sits on your bedroom table and listens to every sound, every noise that you've created in your home and sends it back to Amazon. Or cameras that we see in the room today, in our homes, in the shopping malls, in the airports, that are recording our every movements and pushing them up to the cloud. With this explosion of data, how are we going to understand and be able to digest these into actionable insights through data science? Now, data science is much, much more than just statistics. Data science combines a number of different skills, including computer programming, advanced analytics, data mining,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plus business acumen and communication skills. Through data science, we can figure out, we can analyze data and find the problems. Data science can also help us run through all the possible computations and predict outcomes so that we know what to expect, whether it be a coming hurricane or earthquake or a major disease outbreak. Today, data scientists are massively, massively in demand. McKinsey estimates that there is a $187 billion market. The market for data science is going to reach $187 billion by the end of this year. But there's a major, major risk to that. In order for us to reach that market, the companies in the world will need to fill roughly 4 million related jobs in data science this year. And the estimates is that we're going to fall short by 190,000. This is just in the United States. In China, the estimate is expected to reach up to 1 million shortage in data science talent. Today, companies like KPMG, Booz Allen, Amazon, and Apple, if you look at their websites, they have thousands and thousands and thousands of open positions to hire data scientists across the world. At Bertelsmann, which is a media and entertainment company, they have 1,500 data science and data analyst positions open today, and we're helping them to solve that. Today, already, Udacity has trained 5,000 data analysts and data scientists through our what we call nano degree programs.
programs that are between 3 to 5 months, 3 to 6 months, and allow anyone with any different background to quickly pick up the skills necessary to become a data analyst or a data scientist. We've found that on average, our students who come through our programs, after they graduate and find a new job, they can increase their income by an average of $17,000. $17,000. That's a big increase. Today, we offer a full suite of data education programs that can allow anyone, whether you have significant background in statistics or in computer programming, or absolutely zero background in computer programming or data analysis or statistics, to become an expert data scientist within a year. Students can start in our business analytics program, where you learn the basics of statistics and use Excel and SQL to manage and analyze smaller data sets to come up with insights. Students can then move on to our data analyst nano degree program, where they combine that with computer program using Python and data and statistical tools to analyze and data and mine even larger data sets and come up with conclusions. Finally, in our data scientist program, students can put it all together and include machine learn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o solve real-world data science problems, such as building a recommendation engine, designing A/B tests, predicting customer churn, optimizing marketing campaigns, and even analyzing text us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t Udacity, our courses and our curriculum are built by industry and designed for industry to help them train and recruit and validate the best possible talent in the world that can push forward on these cutting-edge areas. Today, at Udacity, we partner with over 200 companies across the world who are leaders in their field to design this curriculum, to train talent for them, and to help them source talent from our student base. Our partners include internet and tech giants such as Amazon, Facebook, Google, Baidu, and Tencent, as well as industry stalwarts such as Samsung, BMW, NVIDIA, and Mercedes-Benz. Our data science program is built with these companies. With Kaggle and Bertelsmann, they advised us on the machine learning that they use to analyze data in their companies. Figure 8 helped us with the data engineering portion of our program. And IBM Watson and Starbucks helped us design projects around how to design experiments and how to create recommendation engines. When our students enroll in our courses, they get a chance to build real-world project portfolios by completing projects designed by these partners of ours. After completing these projects and completing the nano degree, we provide career services to these students. These career services include editing the resume, optimizing the LinkedIn profile, and even improving their GitHub profile. In addition to this, we also provide access to experts in residence, experts that manage full data science teams at companies like Airbnb, Amazon, IBM, and Slack. Through this complete set of content, leading-edge content, and amazing services, including tutoring service, mentoring services, and career services, we are pushing forward a future in which lifelong learning is an essential part of advancing your career. Let's talk about some of our students. Jaya is one of our students who earned a scholarship from Bertelsmann and took our data analyst program course. In that course, she learned about data analysis and visualization. And after she graduated from her course, she received career services from us in which we helped her with her resume and helped her prepare for interviews. And today, she works as a quality management specialist analyzing data at the AIDS Resource Center in Wisconsin, helping fight AIDS. Alexandra Campino, he used to be an aerospace engineer, but he really enjoyed dealing with data. So he took our data scientist program, and today he's working at Zillow to fight hackers. Now, Zillow is an online real estate platform where people can list their real estate and find buyers for their homes or the offices. So I strongly believe that using data scientists to fight AIDS and to fight hackers
is a great use of data science. Now, UDACity's mission is to democratize education by leveling the economic playing field, by making education, the best educational resources available to anyone, whether regardless of your income, regardless of your background. We aim to double the world's GDP by allowing anyone to advance themselves, advance their careers, and therefore advance the world and advance industry. To do this, we not only teach data science, we also use data science. As I mentioned before, we have over 10 million students across 160 countries learning on our platform today. We monitor their every click, their every interaction with our mentors, their every project, every line of code that they submit when they submit their projects to us. For ways, and we're continuously looking, using this data and continuously looking to improve our learning experience to make it the best learning experience in the world and make lifelong learning a reality. Now, data is important. Data literacy is extremely important. Through data literacy, through data science, we can find a common language that can unite all of us and help us overcome these divides and overcome these differences and build a better world. We believe that by educating the world, we are helping people to make better lives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But by doing so, we are also helping build a better world and a better society. We at UDACity, we believe that lifelong learning is for everyone. It is for people who are unemployed, who are looking for a new job, for people who are employed and looking for a new promotion and to raise their standard of living. It is for parents who are looking to improve lives for their children. It is for purpose-driven do-gooders who want to change society. It is for refugees who are escaping a totalitarian regime. It is for every gender, every religion, and every ethnicity. At UDACity, our first and most important core value is students first. And at UDACity, we believe that lifelong education is for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Robert. Robert 교수께서, 제 박사께서는 이제 UDACity라는 전혀 새로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이죠.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인재 양성의 중요성,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미래에 대한 함의를 갖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우리말로 그 하는데 아무래도 그 로버트가 저기 영어로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 핵심 내용만 썸머리를 그 드리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 육성이 지금 글로벌하게 무지무지하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미국에서만 연간 18만 명의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고 중국은 이보다 더 100만 명 이상의 인재가 필요한데 이러한 인재를 갖다가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과 플랫폼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고 그러한 그 기존의 교육 시스템과 플랫폼을 완전히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 인재를 갖다가 그 양성해야 되는데 이러한 미션을 갖다 UDACity라는 새로운 어떤 온라인 대학 개념으로 이제 그 원래 UDACity라는 건 미국에서 그 시작된 이제 온라인 글로벌 교육 플랫폼입니다만 지금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온라인 데이터 인재 양성을 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고 또 값싸게 데이터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어떤 커리어의 길을 갖다 제공하겠다는 굉장히 큰 야심과 포부와 또 이 미래의 어떤 전망을 갖다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고요. 세 번째 발표자는 한국 오라클의 장성무 전무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라클의 장성호입니다. 오늘 저는 그 미래의 잡으로서 데이터 아키텍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어젠다는요. 저는 조금 더 아마 좀 기술적인 분야가 될 텐데요.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관리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현재 생성되어지고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가 또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동향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데이터 아키텍트의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분석해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모든 인프라를 관리하는 역할이 바로 데이터 아키텍트의 역할이 되는데요. 그 롤과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기술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한 역할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데이터 아키텍트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할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표입니다. 그 기업에서 보통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업 내에서 모든 곳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그 제품을 판매하고 쓰시는 분들의 VOC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SNS상에서 제품에 대한 다양한 평판들이 돌아다니게 되고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제품을 조금 더 개선하는 쪽에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왜 제품에 뭐 하자가 있다는 거 문제가 있으면 생산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고민하게 되고 생산 과정 전체를 다 둘러다보면서 그 라인 곳곳에 있는 어떤 그런 설비들, 프로세스들을 분석하면서 실제로 거기서 만들어진 설비에서 생산되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찾아내가지고 제품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SNS에서 얘기되어진 어떤 하나의 트렌드를 보고 제품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든가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전체들을 기업이 운영되게 되는데 뒷단에서 HR 관점에서 파이낸스 관점에서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요한 거고요. 이제 데이터를 잘 분석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잘 저장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것에 기반한 분석도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들어와야 분석을 해서 좋은 어떤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100조로 따지면 100조의 예쁜 모습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면 결과라면 그 100조가 움직일 수 있도록 물밑에서 발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데이터 아키텍터가 해준다고 굳이 한번 좀 구분을 해본다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의 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데이터는 단위 시간 내에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10배 늘었다고 해서 분석 시간이 10배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석 데이터는 바로바로 필요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10배, 100배 늘어도 그것을 빠르게 처리해서 필요한 곳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최근의 기술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가지고 시스템을 제공하는 그런 이슈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데이터 아키텍트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기술적인 얘기긴 한데요. 간단하게 이제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은행에 가셔서 뭐 ATM으로 송금을 하시거나 하시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쓰시죠. 그러면 은행은 저희 계좌 데이터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제가 100원 입금했는데 100만 원 입금되면 안 되죠. 100만 원 분명 입금했는데 그 데이터가 날아가면 안 됩니다. 단 한 명의 데이터도 99명 건 되고 한 명 건 없어져도 그것도 문제인 거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비즈니스 데이터라고 합니다. 즉 기업이 그 비즈니스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좌나 아니면 여러분의 핸드폰을 하시면 제가 누구한테 누가 언제부터 며칠까지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 콜 디테일 레코드를 저장을 해야 그걸 기반으로 한 달 후에 과금을 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없어지면 기업이 그 통신사 입장에서는 서비스는 하고 과금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기업이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단 한 개의 데이터도 값이 틀리거나 없어지면 안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비즈니스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루는 시스템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어떤 데이터를 접속해서 작업을 하더라도 그 논리적인 정합성과 물리적인 안정성을 개런티해주는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데이터는 아무리 데이터가 막 커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센서 데이터라든가 로그 데이터처럼 개별적인 하나의 데이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트렌드, 경향성을 파악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온도 센서 데이터를 다 모았는데 어느 하나의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문제는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걸 모아놓고 활용을 잘 못했는데 이제 하둡이라고 하는 좋은 시스템이 나와서 하둡에 저장을 해놓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하둡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파일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엑셀 파일을 쓰시지만 데이터가 커지면 읽는데 오래 걸리죠. 근데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위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지, 데이터를 아무리 모아놔도 그걸 읽는데 하루가 걸리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하둡이 그거에 이제 결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땅을 한 평 개간하는데 한 시간 걸렸다고 하죠. 그러면 100평 개간하는데 몇 시간 걸리죠? 아마 힘들어서 100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하지만 그걸 한 시간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평을 한 평씩 나누고 100명이 동시에 하면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거죠. 하둡이라고 하는 거는 파일 시스템인데 데이터가 커지면 컴퓨터를 집어넣어서 그걸 1000분의 1로 쪼개는 거죠. 데이터가 1000배가 늘었으면 컴퓨터를 1000대로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1000대가 동시에 일을 하면 데이터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걸 처리하는 시간은 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걸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이 바로 하둡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가 100배, 1000배 되더라도 하드웨어만 투입해서 구성하면 그 처리 시간은 n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저희가 브레이크스루를 제공했기 때문에 하둡이라고 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유명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NoSQL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SQL은 여기 DB를 의미하는 거고요. Not, No, Yes, No가 아니고요. Not, Only입니다. DB만 할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전제는 이거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예로 들어볼까요? 페이스북에 제 친구가 제 친구가 글을 올렸는데 그 친구가 저를 포함해서 100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이 만약에 그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면 제가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에 나머지 99명한테 0.01초도 느리지 않게 제가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야 논리적인 정합성이 개런티 되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딥인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질문은 없습니다. 제가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만 전달되면 되지 5초 후에 보여도 1분 후에 보여도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비싼 DB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NoSQL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쓰시면 훨씬 비용 효율적인 거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과거에는 데이터를 담는 통이 DB밖에 없었습니다. DB 아닌 파일이었는데 DB는 너무 비싸고 파일은 저장할 수는 있으나 읽을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걸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중간에 하둡과 NoSQL이 나와서 데이터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적절히 담을 수 있는 통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마음껏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요지는 이제 데이터를 정확히 맞는 용도에 맞게 통에 담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잘 밸런싱해서 그 수없이 기계로부터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생성되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과거와 뭐 비교할 수 없이 많아진 데이터들을 정확히 잘 담고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그럴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은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확한 관점,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잘 믹스해서 그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데이터 아키텍트의 역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복잡하시죠? 이게 저희가 빅데이터를 처리할 때 필요되어진 그 다양한 기술들을 전체 마치 청사진처럼 이렇게 모아놓은 저희 아키텍처 그림입니다. 카프카, 스팍, 뭐 잘 이해 못하겠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묶어가지고 해야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빠른 시간에 의미 있게 분석을 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빨리 뿌려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들을 설계하는 역할들이 데이터 아키텍트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기술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쪽에서 이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도 오토노머스 기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겉보기에는 좋으신데 데이터베이스를 잘 운영하려면 계속 백업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리페어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능에 문제가 생기면 튜닝도 해줘야 되는 자동차와 동일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동안 DB라는 분들이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백업이 안 되면 집에도 못 가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루티너리한 그다음에 그런 작업들을 시스템이 알아서 해준 형태로 시스템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심플한 루틴한 작업들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해준 형태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토노머스가 되어지면 당연히 이건 AI 기반이죠. 그 시스템의 스태티스틱을 다 모아서 분석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자기가 바로 해주는 형태로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이터 아키텍트의 역할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냥 매일 단순하게 반복되어지는 작업들은 시스템이 자동화에 의해서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관리하는 아키텍트의 역할은 단순히 작은 의미의 시스템 스페시픽한 일보다는 전체 관점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형태의 데이터 관리 구조를 만들까, 그리고 데이터가 10배, 100배 늘어나더라도 단위 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것에 적재적소에 그 분석 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 전체 그 에코시스템을, 데이터 에코시스템을 잘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는 형태로 이제 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루틴한 적은 이제 점점 중요성이 떨어지고요. 큰 형태의 어떤 보다 저희가 좀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림을 잘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최적화를 추구하는 그런 역할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한번 그 필요되어지는 스킬들을 제가 한번 그냥 그려본 겁니다. 여기 하나하나 있는 것들이 전부 그냥 제너럴 컨셉이고요. 이 끝에 있는 것들도 계속 가지치고 들어가면 배워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입니다. DBMS 알아야 되고요. 빅데이터 알아야 되고 AI 알아야 되고 또 하나의 이슈는 최근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뭔가 계산을 하시려면 지금 뭐 노트북이나 다 갖고 계시지만 사셔야 되죠. 소프트웨어도 구입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핸드폰에서 그냥 바로 작업하시잖아요. 그냥 전화기인데 인터넷 때는 전화기에서 바로 구글 들어가서 서치하시면 결과 나오죠.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죠. 제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제가 컴퓨터 사고 소프트웨어 사고 제가 다 시스템 꾸린 다음에 제가 직접 해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핸드폰에서 간단하게 사이트 들어가서 뭐 하면 이제 뭐 여행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마치 비서를 둔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이제 그것도 음성으로 돼가지고 제가 뭐라고 뭐라고 하면 뭐 알렉사 뭐 시리 얘기하면 바로바로 검색해서 주죠. 누군가가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곳에 비용만 내면 그리고 그 컴퓨팅 리소스를 쓰면 그 예전과 보다 더 좋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저 구름 넘어 저 어딘가에 누군가가 좋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구비해 놓고 제가 얘기만 하면 검색만 하면 아니면 말만 하면 그 관련된 작업들을 다 해주고 그 결과만 저한테 리턴해 주는 형태의 새로운 컴퓨팅 모델이 클라우드 컴퓨팅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실 기업들이 이제 컴퓨팅 뭔가 데이터 관리를 하시려면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되고요. 거기에 저기 냉방기기 잘 갖춰야 되고 발전기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 하드웨어 다 사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구입해서 그걸 관리하는 DBA들을 다 고용해서 그걸 해야만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아마존, 그 다음에 MS, 그 다음에 알리바바, IBM, 그 다음에 저희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 했던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로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DB, NoSQL, Hadoop도 제가 사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가서 쓰고 쓴 만큼만 제가 돈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하는 아키텍처의 구조가 그 제가 사는 걸 온프레미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빌려 쓰는 걸 클라우드라고 했을 때 그 통이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어떻게 오거나이즈해서 회사가 그 제공 가능한 비용 내에서 그 다음에 어떤 필요로 하는 분들의 딜레이 없이 필요로 한 데이터, 분석 데이터들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체 아키텍처를 잘 설계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잘 하려면 보시는 것과 같은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가 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분석하는 분들이 저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모으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밑단에서 그런 것들을 구조화해주는 데이터 아키텍트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 빨리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프라 구성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자인을 잘하려면 어떤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데이터를 단순히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음에 분석할 때도 그 데이터의 그 소스에 따라서 데이터가 가진 의미들을 제대로 기반해서 분석하는 그런 역할이 주어져야 되고요. 세상에 절대 혼자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팀으로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 혼자 독고다이가 아니라 같이 함께 일을 해서 팀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그 팀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이터 아키텍트로 잘 되시려면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개발자도 이해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소스에 대한 인문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그 팀을 이끌어서 같이 함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올해 본 책 중에 최고의 책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뿐만이 아니라 일단 데이터의 그 루트에 대한 그 소스에 대한 인문학적인 이해가 그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담은 책이어서 한번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무튼 데이터 아키텍트의 중요성과 어떤 향후의 어떤 미래의 잡으로서 그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제 스스로가 좋은 데이터 아키텍트가 되고, 데이터 아키텍트가 저의 제 롤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좋은 데이터 아키텍트로 가이드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 아들놈이 다음 주에 이제 수능 보는데 제 아들놈을 데이터 아키텍트로 만드는 게 제 마지막 과제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 고등학생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무튼 그런 꿈을 가지시고 데이터 아키텍트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분명 의미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성우 오라클 전문님께서 그 구체적인 그런 그 이 데이터 아키텍트, 데이터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이 지금 글로벌 데이터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하는지, 또 일을 그 잘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구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배워야 될 요소, 핵심적인 어떤 그런 그 학습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굉장히 실감나게 그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발표자, 네 번째 발표자이신 베가스의 윤석용 부사장께서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용입니다. 예, 오늘 저는 근데 이렇게 많이 올지 몰랐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약간 좀 긴장됩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의 가치라고 하는 측면하고요, 데이터를 분석할 때 기술이나 혹은 전문가를 우리가 어떻게 양성을 해야 되는가의 부분으로 이렇게 좀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서 한번 좀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에딘이라고 하는 작은 스타트업 컴퍼니입니다. 이 기업이 이런 토양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영양 정보나 습도나 온도 이런 것들을 이 좌측에 있는 AP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이나 PC로 전달한다고 하면 이 기업의 가치는 결코 높지 않습니다. IT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측으로 좀 바꿔보면 이 기업이 센서링 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모으고 이 모은 데이터를 가공해서 보내준다고 한다면 이 기업 가치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과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프랑스의 넷다모라고 하는 작은 스타트업 컴퍼니입니다. 주방이나 이런 데 온도, 습도, 그 다음에 공기 뭐 오염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뭐 작은 가전업체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 이걸 가전업체로 분류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이슨,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삼성, LG라고 하는 이런 기업과 결코 경쟁이 되지 않는 작은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기업을 소개시키는 이유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른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좌측에 있는 것처럼 측정된 공기 오염 정도를 지도에 보여주고 있고요,
우측에 있는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 IT 하는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측에 있는 날씨 다섯 일은 예측을 한 날짜가 됩니다. 자, 이런 그 작은 기업이 어떤 그 특정한 지역의 날씨를 정확히만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아마 AWS 어떤 기업도 넘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기사입니다만 이코노미스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여기에 너무나 식상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석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데이터다. 아마 여러분 이 단어는 너무나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석유보다 중요한 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엔티트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 산업이 성숙될 때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대기업이나 중국이나 미국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잠시 우리가 데이터의 가치를 산업혁명과 좀 연결시켜 보려고 저는 합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려고 하면요 아마 앞으로 5차가 나올지 6차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대량 생산입니다.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동반되지 않는 4차 산업혁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생산의 3요소 하면 노동, 자본, 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토지를 데이터와 기술로 바꿔보면요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은 그 위치가 바뀌지 않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데이터나 기술이 상당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노동이나 캐피탈이 그 밑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4차 산업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맞춤형이죠.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과 서버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의 조합이 지금 우리를 좀 생뚱맞게 만들고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든 혹은 그 앞에서 들었던 이런 기업의 데이터든 우리는 이걸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분석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더 세분해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강사님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라클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의 머징이나 크롤링, 퀄리티라고 하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고요. 이게 전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 진리를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IT 엔지니어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게 보안입니다.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데이터 분석이 들어와서 업무에 적용할 때 이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엮어줄 수 있는 이 방법론과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사이언스를 쓰고 있으면서도요 여러분들 마음속이나 혹은 여러분의 동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결코 사이언스로 보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로 보고 있냐면 아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극복되지 않는다면 결코 아트로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이언스가 돼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엔지니어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시각으로 이걸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요, 이 좌측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레이크로 전부 다 데이터가 모아지고요. 이것이 머신러닝이나 기타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분석하는 소스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7천 명 양성하고요. 더 나가서 2만 명, 3만 명 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7천 명, 1만 명, 5만 명을 양성하면 우리나라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고 있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중요하지만 자기 업무를 하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아트가 아니라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으로 넘어오려고 하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 방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이 그들만의 아트로 해석돼서는 안 되고요. 이런 방법론이 전제가 돼야지 시스테매틱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기획에 대한 방법론, 분석에 대한 방법론,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방법론들이 체계적으로 전부 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지금까지 그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한 단어를 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좌측에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많은 RNR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RNR이라고 퉁쳐버리면 이거는 번아웃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도 해야 되고요, 분석 기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데이터 엔지니어도 존재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시각화, IT 스페셜리스트, 아키텍트, 이런 RNR의 조합이 결론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해 놓는 중요한 슬라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갖춰야 될 역량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를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그들한테 이걸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은 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가져야 될 이 역량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세분화해서 앞장에서 봤다고 한다면 큰 덩어리로 이렇게 네 덩어리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먼저 분석에 대한 역량이 있어야 돼요. IT,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대해 도메인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빅싱킹이나 이런 퍼스널리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어를 볼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게이지를 봐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이다라고 한다면 애널리틱스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즉 전산이라고 하는 영역의 게이지가 대단히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7,000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나라가 데이터 사이언스 강국이 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기 업무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회학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트너에서는 2020년까지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40%가 자동화된다, 어디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기술이.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봤던 게이지와 좀 비교해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명 양성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것이 양성되려고 하면 조금 낮은 수준의 애널리티스트, 조금 낮은 수준의 IT 테크놀로지만 있다고 한다면 바로 본인이 속해 있는 비즈니스 날리지, 도메인 지식만 갖고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끝으로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기업이나 국가에서 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공적인 요소가 좀 필요합니다. 첫째는 데이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양성입니다. 그것이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관계없을 것 같고요,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시점이 분명히 도래한 건 맞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나 어떤 그 실러버스를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 양성하게 되면 결코 그것이 기업의 지적 자산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워낙 몸값이 높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그 조직에 결코 컨트리뷰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사이언티스트 양성과 동일하게 COE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의 역량을 센터링할 수 있는 조직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의 오픈입니다. 이제는 빅데이터는 과거에 우리가 샘플 이용해가지고 통계 처리하는 그것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요, 특히 인공지능, 딥러닝을 들어가게 되면 이건 절대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거는 기업이나 국가가 데이터 오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아줘서야 되고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최대한 오픈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아트로 남지 않으려고 한다면 메소돌로지, 즉 방법론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져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기업 문화겠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문화가 그게 어디든
학교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험만 갖고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부 다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텐데 아마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하게 되면 늘 나오는 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나 여기 나온 닉 보스트론이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이고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도 어떻게 보면 수학이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알고리즘의 접근입니다. 두려워해서 가지 않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도전의 대상이 인공지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분 연사님들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 청중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분이 발표를 하시는 중에 제 이 태블릿상에는 여러분들 질문이 계속 입력이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또 그 청중들의 이제 좋아요라든지 반응이 같이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이제 했는데 워낙 질문이 좋은 질문이 많아서요. 거의 여덟 개 아홉 개 되고 또 거기에 반응을 보이신 선생님들 한 20분이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일일이 다 하기엔 조금 그렇고요. 제가 발표한 중에 이 질문들을 좀 약간 캐터거리를 나눠가지고 네 분의 연사들을 지목을 해서 각각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식으로 사회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그 청중들이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신 질문 중에 하나가 데이터 인력을 우리가 이제 양성한다고 했을 때 새로 사람을 키우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기존의 인재, 기존의 이제 이런 그 상황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저 같은 사람도 포함합니다. 이제 그런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데이터 인재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느냐, 특히 조직 안에서. 저도 대학에서 지금 24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너무 빠른 속도로 이런 그 데이터와 관련된 인재 육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같은 사람이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한테 어떻게 그 이 문제를 갖다 가르칠 수 있냐가 가장 당혹스러운 그런 그 이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저만 저 같은 대학 교수가 이런 그 이 어떤 그 고민을 이제 할 텐데 할 정도면은 아마 일반 그 기업체나 변화가 훨씬 더 빠른 조직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빠를 텐데요. 많을 텐데요. 그런 그 고민 에 대한 어떤 좀 상담을 그 하는 그 것에 대한 어떤 좀 그 이 청중들의 궁금증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가장 가깝게 계신 우리 장성우 이 전문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는지 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그 지금 주신 것처럼 새롭게 그러니까 기술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이제 어댑테이션한 이슈들이 저희조차도 예,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술을 많이 한다고 한 저희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전부 저희가 시스템을 튜닝했다면 이제 시스템이 자동 튜닝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뭘 할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데요. 그래서 빨리 배우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배울까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빨리 배워야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또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책이 딥워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한 달 공부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 만에 끝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무엇을 배워야 할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은 뭐 교수님이나 그다음에 로버트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건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분야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무엇을 배우는 거는 당연합니다. 이제는 그 배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컬처가 되고 그냥 배운다는 사실이 컨스턴트가 되는 상수가 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뿐이다라고 똑같이 이제 저희가 제대로 하려기 위해서는 그냥 늘 공부하는 것이 당연히 상수가 되는 그런 되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걸 빨리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몰입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필요한 과목들을 배워내는 그러한 어떤 습관 내지는 어떤 것이 가장 일단 중요하고요. 저도 직원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 다시 정리해드리면 두 가지 문화입니다. 배우는 컬처, 그래서 늘 배우는 컬처,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을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빨리 배우는, 그래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이 업무에 적용을 해서 어떤 작은 성공들을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이제 체화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다 보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들 중에 이제 빈도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 우리 그 로버트 슝 박사의 발표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로버트 슝 박사께서는 이제 유다 시티라는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그 이 데이터 관련된 교육 모델을 이제 아시아에서 선도적으로 이제 실험에 옮기신 그 분이로서 더 뜨거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유다 시티가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또 표준적인 대학의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육 모델과 그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특장점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유다시티에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단기간에 집중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 데이터 관련 분야에서도 그 일반적인 사람도 그 특히 이 분야에 관련한 어떤 그런 그 전공을 그 이 전공의 그 전문 지식이 약한 사람들도 충분히 예, 그 지금 이제 빠른 속도로 어떤 그런 따라갈 수 있다. 한마디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열정과 의지와 집중력만 있으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의 그 분야에서 데이터 산업 분야에서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그것의 이제 특징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유다시티의 이제 독특한 어떤 그런 그 이 페다고지라고 할까요? 이제 그 교육 방법론이 있다면 좀 거기서 팁을 좀 구하고 싶은 것 같고요. 어떤 그런 그 차별화된 텍스트 같은 것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 sure. 또 독특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의과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이 질문입니다. 이제 의대 분야에서도 데이터가 굉장히 의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그 근본적으로는 한 인간의 이제 프라이버시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데 그런 어떤 프라이버시와 굉장히 깊은 관련성이 있는 어떤 분야에서 과연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가 적용이 될 때 그것이 갖고 있는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라는 그 질문인 한 중학생이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로버트 슝 박사가 그 좀 좋은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ure. So the first question, what is different about Udacity? Udacity, number one, I think a lot of the speakers talked today about how data science or just the world is changing so fast that it's very difficult for even universities to sort of keep up to speed with the changes in what's going on. And so one of the reasons that Udacity works with leading corporations to develop curriculum is that, you know, we believe that the corporations are really using the most leading edge and most cutting edge technologies out there. And so we make sure that in our curriculum, we include these technologies in what we teach so that when you graduate, you instantly have skills that that companies like Google and Amazon or Facebook are already using today. The second thing that we do is that we pair all of our students with mentors, right? So it's not easy to learn data science, I can tell you that. It's not easy to start from zero and learn statistics and learn programming and learn all of these things. All of us come from different backgrounds. All of us have different levels of education, have different levels of math, different levels of language, different levels of logical skills, so on and so forth. And that's where our mentors come in, right? Our mentors really help and personalize the education experience, the learning experience for each individual so that you can understand our content and you can learn the skills that we're teaching. And that's how we drive, you know, extremely high graduation rates, and that's how we help anyone with any background. You know, we have a student who was 46 and never programmed in her life, and she had two kids. Today, she works at Alibaba as a self-driving car engineer, doing, you know, machine learn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mputer vision, right? So if she can learn it, so can you. So the second question regarding the data privacy, I think, you know, we talked a little bit about data architecture today. And so absolutely through the right data architecture and the right structure of the data, you can protect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 patients and structure it that so that data scientists can access that data in a way such that that the private information is amalgamated and protected. And it won't be able to leak out. At the same time, the data scientists can use the data to generate actionable insights.
Okay. Thank you very much, Robert. 세 번째 이제 질문들은 주로 이제 기업의 입장의 고민 같은 것들을 많이 연관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구글이나 알리바바나 뭐 유다시티 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그 소위 말해 글로벌하게 그 활동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충분한 자원과 또 충분한 탤런트와 또 충분한 자금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잘 성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런 자금과 탤런트와 또 이 관련 분야의 이제 전문성이 그 부족한데 이렇게 그런 그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등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처해 있는 많은 기존의 기업들이 이 데이터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데이터 사이언스의 생태계에 진입해서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그 이 도움이 필요한가,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어떤 그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데이터 인재 육성 전략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는지, 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그 분야에서 효과적인 이런 그 중소기업의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이 있다면은 어떤 것을 그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현장에서의 그런 궁금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베가스의 윤석용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 그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구글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컴퍼니들은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그들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발주자에 해당되는 한국은 과연 그거를 쫓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당한 많은 퀘스천이 있고요. 또 지금 그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후발주자에 이제 중소기업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결코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죠. 삼성이나 뭐 현대도 못 쫓아가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과연 이걸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쉽지 않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뭐 일만 양변설과 같은 이런 전문가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건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기업에서 쓰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혹은 셀프 서비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이런 컨셉은 기업에서 적용했을 때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떤 영역을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입장, 그 다음에 원천 기술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응용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저는 이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최근에 AI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많은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AI 플러스 X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AI 기술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요. 거기 플러스 X라고 하는 그 X가 도메인 날리지입니다. 그럼 도메인 날리지에 바로 그 AI 기술을 쓰자는 거죠. 이런 레퍼런스를 100개든 200개든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결코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뭐 한국 혹은 우리나라로 치면 더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저는 그것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결론은 이런 것들을 앞에서 누군가는 티칭을 하고요. 누군가는 멘토링을 하고 누군가는 리더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에 그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다들 나와서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과연 그러면 누가 가서 티칭을 할 거며 누가 가서 멘토링을 할 거냐라고 할 때는 다들 뒤로 뒷짐지고 뒤로 빠지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좀 먼저 했던 분들이 아니면 먼저 할 수 있는 분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가서 충분히 멘토링을 통해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윤석영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그 형태의 질문인데 제가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하면 이건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 차상근 교수님과 네. 그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차 교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위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사회가 글로벌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이제 데이터 중심 사회로 예, 전환이 되는데 데이터 중심 그 사회에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뭐 굉장히 좀 약간 좀 추상적인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능력과 어떤 비전과 어떤 전략을 그를 가져야 우리가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도 계속 어떤 그런 그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그 질문으로 좀 궁극적으로 좀 모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이제 그 차 교수님께 이제 이런 질문을 좀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 또 서울의 대학교가 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그 모든 분야에서 특히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도 가장 그 앞서가는 인재를 갖다가 육성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제 전통적인 그런 그 이 대학의 어떤 그 역할과 또 존재 근거가 근본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도전을 받고 질문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데이터 중심 사회가 도래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이제 그 고등교육기관의 리더십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한 이제 조직의 그 리더십 또 사회의 어떤 리더십은 어떤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 교수님께서 네. 생각하신 지혜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그 전에 좀 앞에 나온 질문에 대한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사실 서울대학교가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한 빅데이터 연구원이라는 걸 2014년에 세울 때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이 막 변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창업을 해서 새로운 또 이 빅데이터 AI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일을 제가 하면서 이 시장에 적용되고 기업들이 변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건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연구원을 세우고 모든 학교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프하는 것 중에 뭐 이 기업체들이 와서 교육해달라 교육의 문제 기업체들은 이 중견 이 간부들을 보내 가지고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하고요 사실은 모 금융그룹은 부행장부터 해서 본부장 해가지고 몇십 명이 와가지고 또 우리가 몇 주 동안 주말에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저희는 사람이 변하니까 회사가 변하더라 이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그 이 아까 제가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패권 경쟁이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만 명을 이제 양성하면 된다. 저는 만 명 가지고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해 한경에서도 이야기한 게 100만 명은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하신 시티즌, 시리즌, whatever. 저는 이제 풀뿌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니까 자기 전공 분야가 뭐든지 상관없이 이걸 공부를 해서 자기 분야의 문제를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으로 풀 수 있는 사람들을 100만 명을 키우면 우리나라가 여기서 자체 그 어떤 휴먼 리소스 마켓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리더가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이 글로벌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의식도 상당히 많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게 우리나라가 사람을 바꾸고 아직 우리나라가 좀 부강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돈도 있고 돈이 있을 때 사람이 투자하고 사람이 트랜스폼 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트랜스폼 할 수 있도록 투자 그렇게 되면 국가가 이제 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까 저기 개포동 쪽에 가보시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대학 교수님들이 일주 단위로 와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 오신 분들이 보고는 정말 열심히 하시고 감동해요. 또 고맙다고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꼭 서울대학교가
혼자서 할 수는 한계가 없고요. 아까 이제 유다 시티 같은 케이스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혹은 또 MOOC 형태로 하는 게 필요한데, 근데 실제로 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실습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저희가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 해왔습니다. 예, 또 저희 관악 캠퍼스에서는 고용노동부 돈을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 저희가 프로포즈한 건데 한 100여 명을 어떻게 보면 청년 실업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 받아가지고 교육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학도 바꿔야 되는데 대학을 바꾸려면 대학 전체를 다 못 바꿔요. 대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든 그렇습니다. 근데 새로운 대학을 만드는 건 너무 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안에 대학을 새로운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대학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학부 과정을 못 만드니까 대학원 과정을 만들자고 한 게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제가 몇 년째 이야기했더니 내년도에 이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형태로 바꿔야 되고, 아까 리더십 이야기했는데 리더십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아니 그 누구와 뭐 저 사람은 리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은 리더다 해서 그 사람들이 쫓아가면 리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데이터 사이언스가 좋은 점은 실제 데이터의 풀이 많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다 보면 또 어느 정도 그 경험을 자기가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 포 에브리원, 데이터 사이언스 포 에브리원, 국민 관점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 운동을 좀 했으면 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하신 게 굉장히 그 가슴이 와닿는데요. 데이터 사이언스 포 에브리원, 모든 그 사람들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그게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리더십. 그런 패러다임이자 방향이자 미래사회 비전이 아닌가 이런 그 말씀을 차 교수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국제적으로 굉장히 뜨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분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분의 저작 세 권이 베스트셀러. 유발 하랄이라는 이스라엘의 이제 사회학자이면서 좀 사회 사상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미래학자이기도 한 그런 아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젊은 이 글로벌 인텔렉츄얼이죠.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발 하라리가 이제 그 세 권의 책을 썼는데 세 권의 3부작을 최근에 완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이 호모 세피언스, 그러니까 이 인간 이제 호모 세피언스란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 이제 첫 번째 책에서 다루는 거는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하고 나서 최근까지 어떻게 인간이 진화해 왔는가. 이제 이걸 갖다가 굉장히 그 책이 사실 글로벌하게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가 됐죠. 두 번째 책은 이제 호모 데우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신이 된 인간이라는 책입니다. 인간의 미래를 얘기하는데 앞으로 인간은 아마 우리가 이 호모 세피언스의 과거의 인간이 우리가 신을 상상을 하고 신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예, 그 가정을 하고 신을 통해서 세상의 미래를 갖다가 이제 예, 가이드를 하기 원했는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마도 그 책에서는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보다 한 세대 정도만 지나면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얘기인데 이제 그 인간이 왜 인간이 호모 데이우스가 될 수 있느냐. 인간의 그 이 측면은 모든 사회 현실을 갖다 데이터로서 확실하게 트랜스퍼런트한테 밝힐 수 있고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고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현실을 갖다가 상상이나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서 바꿀 수 있는 창조주,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창조주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이제 유발 하라리가 두 번째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세 번째 책에서는 유발 하라리가 이제 영어로는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21세기에 이제 그 생각하는 본인이 봤을 때 현재 지금 우리 그 현재에서 어떤 그 이 과거와 미래를 갖다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
그 도전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그 어젠다, 인류의 어젠다가 무엇인가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예, 21st Lessons 제가 최근에 그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예, 많은 제 정보를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저한테 가장 이 세션과 관련돼서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은 이제 이런 유발 하르의 이런 말을 했습니다. Data is God. 이런 Data is God.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신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다라는 굉장히 좀 그 뭐랄까요 함축 굉장히 많은 함축성을 품고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그 신이 된 신이 될 수도 있는 이 데이터를 인간이 얼마나 현명하게 그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다루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또 이것과 관련돼서 벌어질 수 있는 우리 미래 우리 인류의 미래에 엄청나게 중요한 여러 가지 어젠다와 이슈들을 갖다가 슬기롭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잘 그 헤쳐 나가는 것이 결국 이제 우리 인류의 미래 신이 된 것으로 신이 될 어떤 인간의 그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끝내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오늘 뭐 저희 이야기는 사실 데이터 인재 육성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이 데이터 인재 육성의 그 이야기는 이제 끝난 이야기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그 많은 어떤 그런 그 사람들한테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그 젊은 세대들한테 새로운 그 영감과 또 미래의 어떤 그런 그 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 그 세션은 여기서 아마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